네, 오늘의 시그널은 월드엑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반도체 혹황기 혹황이 왔는데 한미반도체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렇죠? 반도체가 혹황기인데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혹황기인데 그럼 이름만 반도체냐? 이름만 반도체인가요? 사명만 반도체인가요, 이게? 반도체를 하고 있잖아요. 사명만 반도체고 무슨 식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혹한기인데 왜 신고가를 갔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생각을 빨리 해보셔야죠. 지금 그리고 DB하이텍은 어느 정도 갔습니까? 고점 대비 절반 이상 갔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려는 월덱스는 20개월 선에 물려있네요. 지금 DB하이텍? DB하이텍하고 월덱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지금 선도주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하락기가 얘기가 나오면은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꺾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빨리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공부가 미리 되어 있었으면은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 공부를 빨리 해서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덱스 같은 업체는 뭐 한미반도체는 이제 장비 업체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실리콘 부품이라든가 쿼츠 부품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소모성이죠. 한미반도체는 아까 말한 그 대만에서 분류가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후공정이 오사트에 해당되는, 오사트에 해당돼서 톱, 그 웨이퍼를 자르는 톱을 만드는 회사고, 그 톱도 물론 갈겠지만 톱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지금 월덱스에서 이 만드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모가 더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회사냐, 소재업체냐, 이게 그 자신의 어떤 적인데, 선택인데, 물론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자원 자체가. 그럼 이제 장비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투자가 뭐 삼성전자가 뭐 300조 투자한다며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장비를 비싼 돈 주고 사들이게 되죠. 초반에. 그다음에 장비를 사들인 다음에는 장비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장비에 계속해서 투입되는 소재는 장비보다 늦게 투입이 되지만 이제 더 꾸준히 쓰이겠죠. 그러니까 시차의 차이가 보통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 알고리즘에서 소재가 먼저 움직이는 알고리즘 순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재는 조금 더 소모가 자주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초반에 투자가 될 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안 사겠죠. 왜냐면 내구성이 좋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장비들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지난해 매출액이 2,559억 2,978만 원 나왔는데 전년 대비 3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07억 195만 원인데 전년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혹황기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안 좋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기업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의 영업이익이 다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왜 증가를 했을까요? 월덱스는 원가 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소재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먼저 사고 나서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애프터마켓에서 후 시장에서 사는 것들입니다. 지금 혹한기라고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몸집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해야 되니까 이 월덱스 같은 회사에서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북 구미공장의 두 개 동을 신축을 완료한 상태고 이제 여기에서 일할 사람 그리고 신규 장비들 이런 것들만 세팅이 되면은 신축 공장이 전면 가동이 되게 됐는데 신축 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매출 생산 능력이 3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불황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좋았고 2023년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월드엑스는 불황이 지금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여기서 알고리즘을 설명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는 뭐 다른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얽힌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장비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업체가 움직일 타이밍이라는 것을 그거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신고가가 아니라 20개월선 돌파하기 시작했죠. 20개월선 돌파를 거의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일수가 이제 거의 남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20개월선에 안착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2022년 5월달 이후에 거의 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개월선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징검다리를 두들기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20개월선 위에 올라오면은
이제 돌다리를 두들겼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돌다리 접근 안 하고 난 미리 접근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수익을 이미 낸 상태겠죠. 하지만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서도 굉장히 폭은 크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접근하셔도 늦지가 않다. 왜냐하면 위로는 3만 원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를 두들기고 그 넘고 싶은 신 분들에게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엑스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